겁니다. 오. 이제 IT 업계에서 또 오늘 또 굉장히 큰 루머가 하나 또 흘러들어왔습니다. 오, 루머요? 네. 애플이 내년에, 이제 내년 말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TV를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사양까지 또 함께 들어왔는데요. 한 42인치에서 55인치, 우리 일반적인 TV죠. 일체형으로 가격은 한 16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남지. 이런 그 제품을 애플이 내놓는다는 소식이고요. 네. 애플 제품답게 아이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콘텐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 TV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올 8월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이미 미국 케이블 TV 사업자들과 협상 중이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 제품답게 애플만의 사용자 환경과 조작 방법도 애플스러운 TV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이미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애플 TV가 뭐 기존에는 뭐 셋탑 형태로 이런 박스 형태로 있기는 있었어요. 네, 따로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스트리밍, 그러니까 실시간 동영상 감상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TV,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송도 볼 수 있는 그런 완연한 TV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에 따르면 애플 TV가 그러니까 다양한 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실용 메인 인터페이스로 출시될 것,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애플 TV는 또 기존 애플 제품들답게 음성인식 기술인 시리죠. 그리고 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페이스타임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그 거실의 허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실의 허브. 네. 네. 새로운 애플 TV가 등장을 하게 되면 또 한번 TV 시장이 요동칠 것 같은데요. 애플 TV 출시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 현재 삼성의 스마트 TV는 그 리눅스 기반의 이제 자체 앱스토어인 삼성 앱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삼성 이제 안드로이드에 상당히 의존적인 지금 상태입니다만 삼성전자가 TV에 있어서는 독자 OS를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구글 플레이, 그러니까 구글의 그 앱스토어죠. 구글 플레이에 있는 TV용 응용 프로그램이 그렇게 지금 많지가 않은 정도여서 모바일과는 달리 이 시장에서는 한번 승부를 겨뤄보겠다 이런 심산을 읽을 수 있고요. 또 한편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출시한 LG 구글 TV 모델에 이달 15일 이제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캐스트라고 하는 그 독자적인 일종의 그 LG전자만의 그 OS를 지금 갖추고 있고 북미에서는 구글 TV를 지금 팔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애플이 그 TV를 내놓는다는 뉴스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스마트 TV 출시 예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모바일 시장에 이어서 스마트 TV 시장에서도 이 삼성전자, LG전자 또 애플 3사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뭐 루머, 뭐 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